박준서 씨 사망 현장 인근에서 살인사건 발생. 시간 나실 때 전화 부탁드립니다. 박태진입니다. 아, 예, 검사님. 그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? 이게 뭔 얘기입니까? 용의자 특정은 아직 안 됐고요. 주변 탐문 중입니다. 근데 뭐 이 사건 현장 인근이 워낙에 한산한 골목이라서요. 아, 그러니까 그 박준서 자살건과 뭔 상관이냐고요. 아, 그 장재경 경감이 박준서 자살건 조사하다 생긴 일입니다. 최초 신고자도 장재경이고요. 예? 박준서 씨 자살 현장으로 가는 골목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천막 밑에 CCTV가 있었습니다. 범인이 그걸 알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듣고 있어요. CCTV가 있었다고요. 서버 확보했습니까? 아, 그게요. 저 범인이 서버를 다 태워버렸습니다. 국과수로 보내보긴 할 건데 이건 뭐 녹아버리는 수준이라 뭘 건지긴 어려울 것 같네요. 장재경이요? 현장에 있다 급히 어디로 가던데요? 에이, 그 CCTV 영상 장재경이 봤냐고요. 아, 서버 복사 뜬다고 차에 USB 가지러 간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답니다. 그 본인도 못 본 거죠?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? 예? 아,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건을 박준서 자살건하고 연결된 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두 사건을 병합을 해가지고 제가... 이것 보세요, 유경감님. 예. 무슨 근거로 박준서 자살건과 방앗간 건을 엮습니까? 그럼 박준서가 살해당했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요,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... 방앗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이 자기 얼굴 찍혔을까 CCTV 없앤 거고 살해 동기는 피해자 주변 조사를 하든지 뭐 없어진 게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예... 별건으로 하세요. 아, 그리고 우리 유경감님 앞으로 안현시에서 사건 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럴 겁니까? 아,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